산천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새들이 지저귀는 푸른 숲과 거울마다 흘러드는 맑은 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산천의 이채로운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바다로부터 300요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사방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를 따라서 시원하게 양호못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산 중에 바다를 방불케 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온 나라의 소문난 신창양호장입니다. 못들마다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물고기 향기는 산천의 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산천의 전경을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이곳 양호장에는 칠색송어, 령종어, 잉어를 비롯해서 1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못들마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볼수록 상쾌한 기분을 자아내는 풍경인데 이곳의 왕은 자기라는 듯 위엄을 뽐내는 철갑상어들의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갑상어를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까 하는데 얼마나 언신할지 모릅니다. 이거 철갑상어 한 몇 년생 된 겁니까? 1년생 된 건데 그저 한 1kg 정도 됩니다. 여긴 요만한 것들이 있지만 저기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철갑상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무시는지 모릅니다. 바다 같습니다. 철갑상어는 기분이 좋을 때 멋둑을 따라서 쫙 건드셔서 멋둑을 따라가기도 하고 관리공 처녀의 철갑상어 자랑은 끝이 없을상 싶었습니다. 그의 얘기에 심취되느라니 한시 바삐 욱실거리는 철갑상어 떼를 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철갑상어들이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7kg부터 10kg 사이 450마리가 있습니다. 450마리? 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촬영하는 거 알고 다 이게 모여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양호장을 찾아주셔서 몸소 봐주신 것입니다, 이모씨. 그래서 그때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쳐다니는 이 철갑상어들을 봐주시면서 마치 소형 잠수함 같다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고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처로운 풍경은 날로 발전하고 비화가는 사회조선의 축도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바다와 큰 강에서 사는 철갑상어가 여기 신창의 양호못들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정했습니다. 살아있는 화소, 물속의 황금으로 불리우고 있는 철갑상어는 예로부터 진상품으로만 여기 온 희귀한 물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온 물고기 차에 한창 철갑상어들을 싣고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뭐니뭐니 해도 자기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철갑상어를 이렇게 실어보낼 때가 제일 아쉬우면서도 또 제일 기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이 양어장에 찾아오신 오보이 창군님을 여러 번이나 몸 가까이 만나 배웠던 리창혁 동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셨습니다. 이대한 장군님께서 그때로 말하면 2006년도 10월이었는데 그때 그 철갑상어를 갓싸했을 때입니다. 갓싸가다 하니까 철갑상어가 4,00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이대한 장군님께서 그 철갑상어를 보시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철갑상어가 국가위원회상에만 오르는 건데 오늘 이거 철갑상어를 잘 키우게 되면 인민들에게 먹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리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대한 장군님께서 그러시면서 지금 청춘남녀 결혼식 할 때 지금 상에는 지금 잉어나 칠색송어를 놔주는데 이제 그 철갑상어가 잘 되게 되면 철갑상어를 상에다 이제 놔주게 되면 아마 청춘남녀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고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교실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군님께서 이 욱실거리는 철갑상어를 봐주시면 얼마나...
저 그때가 이거 권한행군 강행군 시기 때인데 그때 이거 일부 양어장들은 이거 양어 멋을 논으로 전환시켜서 이거 벼농사를 하는 단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우리 양어장을 또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거 양어 멋에다 이거 벼농사를 하는 것은 불면불의 로고를 바치셔서 우리나라의 양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용님의 업적을 말아먹는 이러한 행위나 같다고 이거 진절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양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킬 결심을 가지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이 양어장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들의 식탁에 세상에 이름난 맛점 물고기들을 다 올려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자기는 배를 거르면서도 자식들의 식탁에 색다른 음식 하나라도 더 놔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해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진창 양어장을 무려 7차례나 찾으시며 다 주저앉았던 양어장을 대규모의 물고기 생산기지로 전변시켜 유산으로 물려주신 오보이 장군님. 하기에 2015년 5월 이곳을 찾으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나라의 국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불태우신 애국자는 없다고, 우리의 손으로 길러낸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저서는 세계로 철갑상어는 바다로라고 한 편의 시를 읊듯이 외우시던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양어장 군의의 제일 좋은 위치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시도록 그 자리까지 잡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창의 이채로운 풍경은 철갑상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양어장에서는 양어 못에서 나오는 퇴수를 하천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못으로 끌어들이는 물 되돌이 체계를 세워놓아 원소가 가까운 맨 우측에서는 칠색성어, 가운데 층에서는 철갑상어, 잉어와 령정어, 마지막 층에서는 메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멋들마다의 물고기 떼가 욱실거려서 우리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강하천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대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여기 하천에서도 칠색송어, 령종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생산량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보아도 온통 물고기 자랑 토성이었는데 여기 칠색송어 청어못을 관리하고 있는 작업반장 남종광 동지의 자랑은 칠색송어로부터 아버지 자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59년도 제대돼서 원래 이거 28년 신령화 촬영소 촬영가로 가게 됐는데 아 이건 뭐 젊은 사람이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인 남정우 동지는 1211거지 전투에 참가한 전쟁 로병이었는데 신창 땅에 양어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강원도가 아니라 이곳으로 달려와 40여 년간 일했고 초대 지배인을 하면서 양어장의 오지와 오늘을 직접 목격한 오랜 체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치돼서 왔을 당시에는 네 명의 성원들로 조직되어 있었답니다. 네 명의 성원들로 조직돼서 여기서 산골에게 와가지고 자체로 밥을 해 먹으면서 거기서 여기서 오게 되면 수령님께서 이거 강력한 인민군 군인들 군속 용량을 동원시켜 주셨는데 그때 아버지랑 그 같이 그 군인 군솔자들과 함께 같이 여기서 군소를 시작해서 59년도부터 시작인 양어장이 61년도에 완성됐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완성돼서 우리 수령님께서 정어 300마리와 칠색성어 새끼 만 마리를 직순기로 보내주셨답니다. 아버지가 그때 직접 그 물고기를 나르면서 받아왔는데 그때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볼리오며 산은 산마다 걸은 골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고 있는 내 저구. 허나 그 아름다움에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태양을 떠나 어찌 산천에 펼쳐진 이태로운 바다 풍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모기 공급 시간이 됐습니다. 싱그러운 산골 바람과 물고기 향기에 흠뻑 취해서 우리는 양어모 타운데까지 뛰어들어 그 흐뭇한 모습을 화면에 담게 됐습니다. 신창 양어장에는 소나무와 보드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칠색송어와 같이 랭수송 물고기를 기르는 양어장 독에 보드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지면서 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들은 칠색송어의 자연 모기를 이용할 수 있어 좋고 주변 풍치도 돋굴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다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나무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3년 6월 10일과 2004년 7월 11일 몸소 보아주신 간우잎 소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이 소나무는 빨리 자라면서도 또 곧게 자라기 때문에 영재림으로도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수정이 좋은 나무는 하루라도 빨리 포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 우리는 수령님의 순간 저국애를 따라 배워 비록 우리 대에는 독을 보지 못해도 후대들을 위해서 저국의 산과 들에 수정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갖고 자고 가슴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곳에 양어장의 알깨우기장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달에 알받은 움직옥입니다. 2km 지나가니까 1초 같은. 25km 지나갑니다. 25년생입니다. 25년생이 아직 청춘이구만요. 철갑상어는 25년이면 청춘입니다. 이 물고기들 또 여기서 여기 키우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반 물고기처럼 그냥 알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라니까 수술하고 칼로 배를 째고 그 구멍으로 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을 받은 다음에 다 통합해 줍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저가 치료되게 되면, 완전히 치료되게 되면 저기 자기 동물을 있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 갖고 그 다음에 알을 깨와서 그 새끼고기 키우는 게 이게 새끼고기입니다. 새끼갈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모기 부침하는 문제입니다. 8개월 정도면 발가락까지 큽니다. 8개월 동안 크는 때가 좀 힘이 많이 들고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고 100g만 지나게 되면 뭐 죽으라고 내태져도 죽지 않습니다. 초갑성은 이렇게 생활이 강합니다. 생활이 강합니다. 일단 크게 되면 초갑성을 움직이는 거 봄철에도 알을 가지는 개체가 있고 또 가을에 알 가지는 개체도 있단 말입니다. 지나시기는 거 봄에 알 가지는 개체만 계속 알을 받던데 그럼 가을철에 받아보자. 근데 또 가을 처리하고 알팜 처리하고 알받는 게 기술적으로 좀 다르단 말입니다. 또 처음엔 좀 실패도 하고 애를 묶다가 알받는 게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우리 양어장을 다시 찾아주신 경연우 원수님께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연우 원수님께서 일단 장군님의 유언을 꼭 관철하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한 해에 두 번 알받는 게 좋은 의사하고 또 치아도 해주셨습니다. 새끼 물고기들은 알깨우기장에서 일정한 기간 자란 다음 여기 야외 원육못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원육못들마다에 우린 물고기들이 사육식을 하듯 꼬리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민물연어 새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원육못에 새 주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연한 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우리나라 토백이 물고기의 하나인 정장어였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머지않아 이 못들마다의 새끼 정장어들이 꽉 들어차게 될 것이라고 이곳 정어분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연동굴과도 같은 여기는 2019년 4월 양어장을 찾으신 경야는 원수님께서 자연미가 나게 잘 꾸렸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장수호 양식장입니다. 이게 바로 장수호입니다. 에이구 장수호가 딱 이건 더롱룡같이 생기고 물고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이름은 큰 더롱룡입니다. 옆에 있는 물고기들은? 남복입니다. 산물고기도 먹고 이 물새, 배합새로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호는 첫째가 식용같이, 약용같이, 그다음에 관상용같이 이 대단히 희귀한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기본 특징은 어두운 걸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아. 예, 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뭐 자기 온도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면 한 해에 세 끼를 씻 겁니다. 이렇게 빨리 큽니다, 이놈. 그래서 기러맹이나 나갔습니다. 첫 달보다 500g이라도 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장수 이거 관리하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리할 때에는 막 산악계실 이렇게 막 물나고 길던데 이제 한참 들어가면 자기 내가 신발 신고 들어가면 발목에 이렇게 추하게 감싸고 있다 말입니다. 드물게 보게 된다는 장수호의 모기 사냥 순간도 우리는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경량 오는 스님께서는 이 장수호를 보시면서 경량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보내줘서 우리 민들에게 맛을 보이도록 우리가 알기기도 하고 번식도 많이 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희귀한 것을 보시면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산천의 이채로운 물고기 풍경에 앞서 거기에 깃든 신창양호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부터 먼저 헤아려 주신 인민의 오복. 자연의 물고기 떼는 물 흐름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지만 우리 물고기 떼는 이런 사랑에 대하여 실려 인민들에게도 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토백이로 인해 얘기가 되새겨졌습니다. 봉건시기, 네. 옛날 봉건시기에 여기 창고가 많았답니다. 네. 그런 거 한 관리가 지나다가 보고 창고가 낡았으니까 그걸 다 없애고 새로 지을 때 된 용을 내렸답니다. 네. 그래서 새 창고들이 많이 소개돼서 길에서 신창이라고 한답니다. 옛날에는 이 관리 그 봉건 통치배들이 인민들이 우리 그 피땀을 짜내던 이 거장이 우리 장군님과 원수님께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에 물고기 떼가 욱실거리는 이런 거장으로 전변됐습니다. 양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이니 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어를 하는 품이면 배를 모아서 먼 바다 나가 물고기를 잡는 편에서 낫다고도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우리 양어장을 찾아오신 경량 원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 물고기만 잡아서 인민들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위대한 스님들의 유언이며 먼 앞날을 위해서 우리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애국사업이라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스님들의 지원과 경량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 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사시절 변함없는 맑은 샘물이 양호못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마치 산천의 희한한 양호 풍경을 세상에 전하는 듯 우리의 생활 속에 끝없이 흘러드는 어머니 당의 사랑이던 듯 쉼없이 속삭이며 흘러들고 있습니다.